이번 시간에는 에반스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접었죠? 접었습니다. 아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3회 이상 감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통과시켜 주면 에반스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죠? 에반스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좀더 강하게 하려면 회전수를 늘려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많이 감을수록 더 탄탄해지겠죠? 조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조임이 되죠? 에반스 매듭 교수형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여기서 넣어주기 쉬운 방법은 손가락을 이용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감아주고 손가락을 빼면서 넣어주면 되겠죠. 에반스 매듭법이었습니다.